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정의 주한킴입니다. 자, 항상 신화정 TV를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올림포스 2 10강 마지막 프랙티스 3 강의를 하는 날이죠. 자, 전체 소재는요. 인터넷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 이러며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글의 요지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찾을 때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정보가 사실 어떤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괜찮은 질이라는 걸 통제할 수 없고 인기의 어떤 순위에 결정되는 부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자체를 평가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볼까요? The upside of the internet is that it is democratic. Anyone can say what they like. But the downside is that there is no quality control. 라고 나왔네요. 짧지만 되게 강렬한 부분이죠. 자, 일단 먼저 어법적인 부분에 what이라고 하는 거에 먼저 체크를 방점을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를 보게 되면요. upside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positive virtue. virtue 특히 알아두셔야죠. merits and advantage. 그래서 virtue에다가 조금 제가 체크를 할게요.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democracy, 민주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ownside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there is no 이하는 빈칸으로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quality control. 물론 이 quality라고 하는 건 질이라는 거죠. 질과의 반대말은 quantity가 되죠. 또 다른 빈칸은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하지만 but the downside is the internet is a vast amount of unfiltered information. 정말 괜찮네요. 창의적이에요. Unfiltered. 걸러내지 않는 그런 정보의 양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뭐, 질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두두둑 빠지게 되면, quantity. 양만 많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쁜 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에 빈칸으로 또 나왔던 부분은 But the downside the internet is the lack of accuracy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lack라고 하는 건 부족이죠. 그래서 accuracy, 정보가 갖고 있는 정확성의 어떤 부족, 뜻이 갖고 있는 게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포인트를 또 우리 같이 살펴보면요. 자, 전체적인 부분. 결국 인터넷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민주적이다. 즉, anyone can say and they like. 왜 what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like의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즉,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뭐든 간에 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움. 결국 어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에 대한, 이름하여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한 통제가 되겠죠. 그에 대한 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런 거죠. 뭔가 질적인 어떤 통제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민주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정보의 질적인 통제가 없다는 거 먼저 우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서술용 나왔던 부분이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에 따르는 이제 A 단락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볼까요? 처음부터 일단은 네, 빈칸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Far from being an electric oracle infallibly, 좀 단어도 어렵네요. Dispensing a wisdom, 그 다음에 다시 the views not only of credentialed, 그 다음에 expert,
but also uninformed idiots and everything in between. 여기까지입니다. 다 그냥 빈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 여기는요 빈칸도 빈칸이지만 다 서술형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지저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여기에요.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법적인 면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요. far from 다음에 ing가 온 거고요. 또한 infallibly라는 단어가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uninformed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법 문제 체크의 별표를 먼저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동의어의 의미죠. infallibl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틀림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efinitely 또는 undoubtedly, without doubt 이렇게 더 바꿔서 냈어요. 의심 없이, 그러니까 틀림없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dispense라고 하는 거는 뭘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offering, providing, furnishing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it가 가리키는 거는 결국 intonation이죠. 그리고 co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involves나 incorporate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edentialed라고 하는 건요,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자격을 갖춘 단어. 그래서 qualified 또는 entitled 또는 eligibl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uninformed idiot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지식이 없는 뭐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유화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비전문가의 어떠한 생각들로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자, 이 far from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빙의에 생략된 겁니다. 결코 뭐뭐가 아니다. 네버의 의미가 되겠죠.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건 오라클, 이건 뭐냐면요, 귀중한 정말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자적인 어떠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Dispensing wisdom. Wisdom이라고 하는 건 지혜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보면 정말 지혜라는 거를 틀림없이 제공하는 전자적인, 아무래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전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전자적인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결코 아닌, 반대 까야 되죠. 인터넷은 contains 어떤 걸 표현하냐면 credentialed expert, 분명 not only but also, 그래서 of랑 연결되는 거죠. 자격이 있는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한 uninformed,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다름 아닌 views, 견해죠, 견해 내지는 관점을 인터넷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지식이 없는 바보사들의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모든 것들, everything,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지식이 없는 바보들의 견해를 포함해서 결국은 이것은 인터넷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 그런 어떠한 일종의 메시지 전달 아닐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자, there is가 됩니다. 그래서 is 일단은 체크를 해보죠. is가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 오는 huge amount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mount라고 하는 건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의 is가 되는 거죠. 아, 유용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온라인상의 정보가 물론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 잡아주셔야죠.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바로 유용하고 정확한 그 정보가 항상 이 to find,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이때 is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 주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find가 진짜 주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앞에 나와 있는 is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정법입니다. 그래서 find에 대한 사실 근접에 대한 목적어는 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그대로 있는 살아 있습니다. 결국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가 언제나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왜? 너무나 많이 있고 이미 이 우리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어렵다는 거죠. 언제나 찾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unfiltered, 걸러내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이 마구마구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earch engine like Google. 구글과 같이 검색 엔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 이 시 바로 뭐냐? 이게 빈소로 비로소 가짜 주어입니다. 이게 비로소 가짜 주어예요. 그래서 to keep in mind가 진짜 주어고요. 여기 대시 시험 문제 어법 문제로 떨커덕하고 나왔습니다. keep in mind라는 게 명심하다예요. 그래서 어떤 대디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다. 절대로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이 파트가 빈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실보다, 그러니까 페이지에 쓰여지는 우리 보통 랭크라고 하죠. 순위죠. 페이지 순위. 우리가 뭐 검색 순위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페이지에 대한 검색 순위. 이것 자체가 바로 진실보다는 그렇겠죠. 이러한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걸 명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도 여러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알아두셔야 되죠. 역시, 네. 올림포스 2!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네. 곳곳에 서술형과 빈칸이 마구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명심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학생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keep in mind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요, keep a in mind입니다. a를 마음속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다죠. 그런데 이 a가 길면, 우리가 목적어가 길면 영어는요,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keep in mind,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뒤로 오는 겁니다. 길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네, 가운데 있지 않고, 목적어가 길면 뒤로 빠진다. 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 다음 볼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이고, 여기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for instance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변형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 나오고. 예를 들어서 since a conspiracy. 이게 음모라는 거죠. 음모. 이 since는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urrounding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에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또 어법 문제를 또 체크해야 될게 바로 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likely와 appear 다음에 high가 문제가 나왔고요. 길죠? 그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자, 체크를 high에다 체크를 했대요. 그 다음에 likely도 체크하고 대시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popular라고 하는 건 대중적인 거죠. 그래서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서, 네,
prevalent나 fashionable, favor로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day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음모 이론을 말하겠죠. 음모 이론. 그리고 likely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경향이 따라서 be likely 투부정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true라고 하는 거.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this means they are untrue 라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어휘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사실 이것이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죠. 그래서 동사가 여기 이렇게 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11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토대로 나름대로 이 surrounding이라고 하는 건 둘러싸다라는 게 아니라 관련된이라고 적어두세요. relating to도 괜찮겠죠? 9.11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음모 이론들이 are popular. 여기저기 뭐 대중적이죠. 뭐 사전에 누가 거길 갔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취소했다던가 또 쌍둥빌딩이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갑자기 한 달 전에 엄청나게 큰 보험을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건물이 무너질 때는 마치 화약을 넣어서 폭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모르겠어요. 저는 9.11 테러와 같이 그런 관련된 사건에 있어 많은 그런 음모 이론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너무나 대중적으로 자가기 때문에 그 이론들은 어쩌면 appear high. 왜 high가 되냐면요. high는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어법상.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순위에서. 순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같은 어떠한 내용이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런 이론이 맞아 떨어졌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살짝 요것을 does not mean을 means로 바꾸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또 살펴보죠. So, 그래서란 말이죠. So, 연결사부터 무조건 체크해야 되죠. Therefore, hence, thus, as a result.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to avoid, 우리 avoid 조심해야 되죠. 이 avoid라고 하는 부분은 이 뒤에 나와 있는 ing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오지 않아요. 그래서 ing, being misled. 이게 어법 문제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조심해야 되죠. mislead라고 하는 거는 뭘 놓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놓치다, 잘못 인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질적인 통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인도되거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안내되는 것 자체를 피하고자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죠. 잘못 안내된다면. 즉 잘못 안내되는 걸 avoid. avoid는 ing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being 되는 겁니다. 그냥 misleading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misleading 하면 우리가 잘못 인도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잘못 인도되고 안내되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We need. 이 이하가 바로 뭐로 나왔죠?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크게 보게 되면 not only가 여기 이렇게 되어 나왔고 but also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는 또 빈칸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어휘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not only but also 나왔네요.
locate라고 하는 게 나오죠. locate. 이거 찾다죠. locate가 찾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critical, 엄청 중요한 거죠. 뭔가 비파적인 사고의 능력이죠. 그것은 evaluate라고 하는 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ssess, estimate 이런 게 들어가죠. assess. assess가 평가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amass 요거는 축적하다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게 과연 뭐냐? 이거 알아둬야죠. 그 이시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유용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죠. 이러한 정보들을 사실상 평가하고자 하는 크리티컬, 비판적인 사고 능력 또한 필요하다. 그런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이 좀 어렵죠?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요지 먼저 볼까요? 1번, 2번은 뭐 우리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It is advisable 이라고 나왔습니다. 충고할 만하죠? 이때가 가짜 주어죠? To we keep to with the ability screen information in the net. 인터넷의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equipped with가 갖추다라는 겁니다. 갖추는 것 자체가 충고할 만하다,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인터넷에 있어서의 질적인 통제의 부족, 네. lack 부족이죠. 또 ability need to utilize internet information correctly. 정보죠. 우리 인터넷 정보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이렇게 되겠죠. 자, 요약 문제 볼까요? 네, 요약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보죠. When we get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보면 We need searching critical thinking ability. 우리는 검색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both high and low 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고 낮은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그로 인해 페이지에 두어진 어떤 순위 자체는 결국 아까 했지만 popularity라고 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인터넷에 상당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e should be aware of. Be aware of은 우리가 인식하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drawbacks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들은 종종 무엇을 포함하냐면 lack of quality control 이름하여 네, 질적인 통제의 부족을 포함하고 있죠. So, 그래서 we should be able to find where the trustworthy information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to find 그대로 연결되죠 이거하고요. Critically about the truth of it. 그 인터넷이 갖고 있는 진실에 대해 어떻게 하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블표에서 나온 내용을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냈는데요. 결국 인터넷 장점이 뭐죠? 민주적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 민주적이구나. It's democratic. 단점은 뭘까요? 질적인 통제. 그래서 quality가 들어가게 되죠. suggestion.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critically. 부사가 됩니다.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강. 역시 우리는 긴 어구의 빈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10강 전체가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복습.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장킴이었고요. 좌한킴입니다. 좌한킴이에요. 존킴이 아니에요. 네, 좌한킴. 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